철밥통 말씀. 철밥통 맞다 그러죠. 녹슬고 깨진 철밥통. 2010년인가 제가 모 교육청 연수원에 신규교사 304명 여름방학 때 추수연수 하게 됐어요. 그 제가 가서 저 속마음에 가설은 있었지만 종이를 한 장씩 다 쪽지 한 장씩 나눠드리고 자 선생님들 신규니까 신규의 8월입니다. 8월 그때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교직을 5점 만점이라고 보면 만족도 5점 만점이라고 보면 선생님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비밀 투표 5431 쓰셔라. 그럼 303명 걸 받았어. 그럼 점수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5점짜리 4점짜리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통계 좀 내달라 그랬어. 딱 발표를 하셨는데 5점 만점에 몇 점 냈어요? 306명 중에 304명이 평균 5점을 내신 선생님. 네. 아니 5점 만점에 평균 몇 점이었을까? 글쎄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가지 않았을까? 그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1.7이었어요. 평균이? 네. 신규 교사. 대한민국이 철밥통이라고 하는 신규 교사들의 불과 6개월 만에 교직 만족도가 1.7인 겁니다. 1.7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담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네, 제가. 그래서, 아, 신규 교사들부터 멘토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페, 다음 네이버 등등 인터넷 포털에 교사 카페들이 있을 거라. 거길 다 제가 가입이 허락된 데는 다 가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맨땅 그냥 준비 안 된 채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멘토링을 시작한 거죠.